세종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 국제 안전도시 연차 대회를 앞두고 추진 상황 점검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연차 대회가 국제 안전 도시 간의 교류 협력과 학술의 장이 될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감안해 현장 참가가 어려운 외국인 등을 고려해 온 오프라인 혼합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